저희 화면을 보면서 듣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TCB 평가 관련해서 많이 저희 강의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접하신 분도 계실 거고 해서 어느 기준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TCB 관련해서 TCB 평가 세부 기준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또 이 지난 시간에 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보다 또 좀 세밀하게 좀 강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뒤쪽 편에 지금 여기 원정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 뒷 화면을 일단 돌려서 그거를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그게 없을 겁니다. 이미 강의를 들으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되고 혹시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화면을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술 신용 평가는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기술 등급하고 기업의 신용 등급을 합쳐서 기술 신용 등급을 매겨서 기술 신용 등급 등급에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기술금융이 TCB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TCB라는 원래 말은 테크놀로지 크레딧 뷰로 해가지고 기술 신용 평가 기관이에요. 정부에서 금융위에서 신용평가 기관들을 엄선해서 선정한 곳이 있는데 이렇게 네 군데를 선정했거든요. 이 네 군데를 TCB 이렇게 TCB 평가 기관, 기술 신용 평가 기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통상 신용 평가는 신용 등급을 매기는 거죠. 신용 등급.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재무 상황이라든지 이제 이거는 재무 상황은 계량적인 평가고 비계량적인 평가를 포함해서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 등급을 매기는 게 신용 등급 평가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등급을 매기는 거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가 또 이거를 사업화할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어떤 건가를 평가하는 기술 평가를 하는 것이 이제 기술 등급 평가인데 이두 개를 합쳐서 기술 신용 등급 그다음에 TCB 평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를 아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이게 세부적으로 가기 전에 기술 신용 평가서 종류에는 표준 평가서하고 약식 평가서가 있습니다. 표준 평가서는 좀한 세부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뭐 평가 등급이라든지 총괄적인 평가 의견, 제가 자세히 얘기할 항목별 그 내용 이런 거에 대한 평가 의견 이런 거에다가 세부적으로 그 항목을 넣어서 보통 한 25페이지 정도 내외로 작성하시는 게 표준 평가서고. 세부 항목이 제외된 10페이지 내외로 하는 게 약식 평가서입니다. 이제 기업에서는 기술금융을 요청하는 기업에서는 부담이 없는데 은행에서는 이게 표준 평가서로 작성하느냐, 약식 평가서로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 기관에 지불하는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통상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약식 평가서는 기업당 50만 원, 표준 평가서는 한 100만 원 내외에
좀그각네개 기관에 따라서 네개 기관마다 약정하는 은행별로 약정을 하거든요. 그 약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건수 이상을 하면 얼마씩 이렇게 디스카운트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만 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술 신용 등급 체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 등급은 10등급으로 돼 있어요. 10등급으로 돼 있고 신용 등급은 18등급으로 돼 있고 기술 신용 등급도 18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신용 등급하고 똑같은 체계로 단일화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 신용 등급이 뭐각 제각기였습니다. 또 신용 등급도 제각각이었어요. 이네 개의 평가기관이 제각각이어가지고 이거를 활용하는 은행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차등화해야 되니까 이 평가기관에서 오는 거는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서 좀더 등급이 높게 나오더라. 그러면 이 기준을 맞추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게 불편하다고 하고 또 기업도 이 평가기관에 의뢰를 하면 좀 손해보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획일화하도록 해서 지금은 어느 평가기관에 맡기더라도 이 등급 체계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맡긴다고 해서 뭐 유불리 관계는 없습니다. 단지 기술 신용 보증 기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TCB 평가 전문 기관은 아니고 어떻게 신용 등 신용 평가를 해서 이제 보증서를 끊어주는 게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술 평가를 하는 데는 앞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술 신용 등급 평가 기관 TCB 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또 아무래도 그 선도에서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도 기술 신용 보증 기금의 이 등급 체계라든지 아니면 이 세부 지표를 모방해서 거기에 모델을 삼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 등급 10등급, 신용 등급 18등급, 기술 신용 등급 18등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등급은 10개 T1에서부터 T10까지. 그래서 이제 T1이나 T2는 우수 등급, 이제 3, 4는 양호 등급. 5, 6은 보통, 그다음에 T10은 취약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세부 항목으로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보내드린 자료 중에 그 보내드린 자료 중에 그 TCB 평가 총그 지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 보증기금 거고요. 또 하나는 약간 그 검게 나오는 거. 제가 연필로 이렇게 뭐 둥그렇게 표시하고 하는 거가 이제 한국 기업 데이터 양식이거든요. 그 양식을 보시면 그 양식 중에 기보 양식을 보겠습니다. 기술 보증 기금, 기술 보증 기금 양식을 기준으로 이걸 작성을 했고 아마 이게 모델이 될 거고 또이 기준으로 알고 있는 게 좋을 겁니다. 크게 보면 이게 사업 역량 평가하고. 기술 경쟁력 평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있죠. 대항목이 그렇죠. 대항목이 사업 역량 평가, 기술 경쟁력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역량 평가, 기술 경쟁력 평가 크게 이게 대분류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업 역량 평가는 기업 단위 평가하는 겁니다. 기업의
기업 전체를 보고 기업이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전체적인 거를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술 경쟁력은 기술 사업 분야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 기업의 기술 특성은 어떻고, 그다음에 시장 현황은 어떻고, 뭐 경쟁력은 어떻고, 이런 거를 기술 경쟁력에 대한, 기술 사업 분야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항목을 보세요. 이제 뒷장에 넘어가면 중항목이 나올 텐데, 중항목에 보시면 중항목이 사업 역량 평가는 다섯 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경쟁력 평가는 세 항목으로 되어 있죠. 세 항목. 그래서 총 이게 총해서 사업 역량 평가는 소항목 20개 항목이고, 기술 경쟁력 항목은 13 항목입니다. 그래서 33개 항목, 33개 항목으로 소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할때이 소항목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경영주가 있잖아요. 예, 경영주. 경영주 내에 동업종 경험 수준이 어떤가, 동업종 경험 수준이 어떤가 해서 ABC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종 경험 수준, 그다음에 기술 지식 수준, 그다음에 기술 이해도, 그다음에 경영 관리 능력, 기술 경영 능력, 경영 전략, 이렇게 아주 각 항목별로 ABCD를 해서 요거를 전체 이 소항목을 중항목 전체 또 평가를 해요. 그래서 평가 등급을 경영주에 대해서는 ABCDE로 해서 A냐 B냐 이렇게 또요세 소항목을 토탈해서 중항목을 또 이렇게 매기게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술 개발 역량 부분도 뭐 기술 혁신성, 시장 현황, 제품 우위성, 이걸 가지고 각 소항목별로 평가를 해서 그 소항목에 집합해 놓은 게 이제 중항목. 다시 이제 이 중항목들이 이제 대항목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뒷장에 한국 기업 데이터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체에 나와 있는 거, 저 뒤쪽에, 뒤쪽에 있죠, 뒤쪽에. 좀 뒤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가지고 있을 건데요. 제가 이거는, 이거는 나눠드린 게 아니고, 예, 이거 보시죠. 예, 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온 거는, 이게 기보 겁니다. 기보 거고, 나와 있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이 한국 기업 데이터 건데, 여기 기보 거에 제가 연필로 X표를 해놓고 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기업 데이터에는 이 항목이 없지만 이 항목이 다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평가할 때는 포함되어 있고, 또 용어를 좀 다르게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기술 경쟁력 평가에서는 기보에서는 기술 혁신성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업 데이터에서는 기술 우위성 이렇게 표현했고, 또 제품 우위성 이거를 시장 경쟁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사실 내용은 뭐 동일하게 평가하고 자기 나름대로 좀 이렇게 용어를 달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세부 내용은 내용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평가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앞으로 이제 참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들으신 분은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기보에서 평가하는 평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서 케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자금 필요해서 대출을 받을 때 기보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런 평가를 합니다. 이게 기술 신용 평가가 아닌 일반 평가를 할 때도 이 기술 평가를 하거든요. 이 지표하고 지표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실제 기술력 평가라든지 이런 평가 세세하게 들어가면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고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경영주 평가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경영주 평가는 여기 앞에 보시면 동업종 경험 수준이 이제 첫째 항목이었잖아요. 제일 처음 항목. 제일 처음 소항목이 동업종 경험 수준입니다. 이게 종업종 경험 수준은 동업종에서 근무 경력이 몇 년이었느냐. 이게 이제 정량 평가입니다. 그래서 ABCD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무 경력이 많을수록 요 점수는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업종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동업종으로 보느냐. 과연 뭐 제조업이면 뭐다 되느냐 이건 아니고요. 업종 지금 표준 분류 코드를 보시면 대분류다 그러면 제조업은 C잖아요. 뭐 제조업이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중분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분류. 그 중분류가 까지는 동업종 이렇게 평가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종 경험 수준은 중분류까지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근무 경력을 뭘로 평가를 할 것이냐? 이제 정부에서 뭐 자금 배분을 받는다든가 R&D 자금 이런 거는 경력 증명서 요구를 합니다. 경력 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하지만 기술 신용 평가에서는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고요. 대개 이제 사업계획서에 온화의 이제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 넣거든요. 되게 그걸 이제 참조해서 하고 실제 현장 실사를 나가면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거 뭐 일치된 내용으로 잘 답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항목 중에 기술 지식 수준이 있습니다. 기술 지식 수준. 이거는 이제 전공 분야하고 기술 장학 등 기술 수준하고 이 판단표가 있습니다. 이 판단표에 의해서 이 정량 평가를 하거든요. 이 판단표가 제가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른 자격증 제도에도 이거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을 할때그 인원하고 이분의 능력 같은 거 이런 거를 평가할 때 1인당 얼마 이 금액 책정할 때이 기준을 많이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거는 기술 지식 수준 요거는 기술 자격하고 학력하고 이걸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구분을 특급 기술자냐 고급 기술자냐 중급 기술자냐 초급 기술자냐 이렇게 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급 기술자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수준은 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산업 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 13년 이상 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이게 특급 기술자입니다. 이게 이제 A 등급에 맞겠죠. 그다음에 이거 아니고 이제 학력 수준으로 이제 학력 수준하고 경험 수준을 이렇게 포함해서 하는 경우는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 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 수행했거나 아니면 석사학위 가진 자로 9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했거나 수행했거나 학사학위 가진 자로 12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 수행했거나 전문대학 졸업해서 15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자 이게 이제 특급이에요.
특급이고, 그다음에 고급 있고 이제 중급 있고 초급 있는데, 중급 뭐 고급 빼고 중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다 얘기할 수 시간상 중급은 기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4년 이상 기술 분야 종사한 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 수행한 자. 이거는 이제 기술 자격 수준하고 경험 수준을 포함한 거고요. 학력 수준하고 경험 수준. 요거는 중급이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 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 업무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6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 업무 수행한 자. 전문대학 졸업한 자로 9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로 12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 업무 수행한 자가 중급이에요. 그러니까 고급은 그 윗단계인데, 이제 특급이냐, 고급이냐, 중급이냐, 초급이냐, 뭐, 이걸로 해서 점수를 매기는, 정량평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이제, 뭘로 체크를 하냐면은, 되게 이력서, 이제 작성할 때, 전 총괄적으로 작성해서 내는 자료에 이력서라든지 뭐그 오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작성하시면 뭐 요걸 뭐 정량 평가하기 때문에요. 사실 뭐 학력하고 경력하고 상호 보완해서 이제 평가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이해도가 있죠. 기술 이해도. 이 기술 이해도하고 기술 지식 수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 지식 수준은 정량적인 거고 현재 이분이 뭐 기술에 대한 거가 뭐 학력은 높더라도 뭐그 분야에 종사는 많이 했더라도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지식 수준은 정량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술 이해도는 실제 이거 현장 조사를 나와서 오너하고 경영주하고 면담을 통해서 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담을 통해서 이분이 어느 정도 이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요거를 하는 정성적 평가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뭐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모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량적인 평가는 딱 정해진 틀에 있습니다. 그 틀에 맞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점수를 매기는 거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자의 임의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전뭐 완전 임의적인 건 아니고, 서로 상대 평가는 하겠죠. A라는 기업도 하고, B라는 기업도 평가를 해보고 하기 때문에, 그걸 상대적인 평가이자, 정성적 평가, 그 평가자의 자의적인 좀 자기 주관적인 색채가 좀 가미된 평가가 기술 이해도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경영 관리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이 경영 관리 능력은 이 경영주가 사실 이 경영 관리 능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이제 기술금융에서는 다음에 기술 경영 전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 경영 관리 능력이라고 하면 경영 관리 능력이라고 하면 단지 이 오너가 기술 분야에 대해서만 알고 이래서는 안 돼요. 요즘에는 이 다음에도 나오겠으면 기술 경영 전략에서 나오겠으면은 특히 기술이 있는 오너는 기술만이 아니고 경영에 대해서도 같이 잘 해야만이 요즘에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을 보면은 관리도 잘하고 있고요. 기술 뭐 물론 뭐 워낙 그 분야에 특출하고 이런 분들이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기술 경영 이런 쪽으로 굉장히 요즘에 뜨고 있는 과목이 기술 경영입니다. 경영 관리 능력, 이거는
이 오너가 경영주가 이 기술 경영 관련해서 이 기술 관련해서 대외 정보를 얼마만큼 수집 능력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 업무와 관련해서 재무회계 지식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화 의지 또 경영 수완 이런 거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또 경영 관리 능력 평가에 이 기업의 임금 체불이 있는지 여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임금 체불 여부, 또 친인척이 얼마만큼 경영에 참여했는지 여부. 이게 친인척 경영 참여는 맡은 이 친인척이 이 분야에 무슨 뭐 전공자고 기술 능력이 있고 이러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단지 이름만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경영을 하는데 아니면 다른 직원들의 의지를 꺾는 그런 거라면 이게 또 나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경영 전략. 좀 전에 뭐 기술 경영 전략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가 요즘에 뭐 얘기했던 기술 경영입니다. 예, 뭐 나는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는 알지만 경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든지, 나는 뭐 경영학과 출신이어서 예, 뭐 기술이 어떻게 되고 진화하고 이런 거는 잘 모른다든지, 그러면 물론 예, 뭐 기술 이해도라든지 뭐 기술 지식 수준이라든지 이런 데서 점수가 안 좋겠지만 이 분야에서도 좋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경영 전략만 아니면 기술 경영 전략이기 때문에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이라든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이고 개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제품화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에서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소요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플랜이 요 제품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일정, 그다음에 소요 예산 이런 거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목표 시장, 그다음에 수요 분석 예측. 그러니까 전략이 이제 또 이제 너무 허무 맹랑하게 작성하면 안 되고, 평가자들은 오면 이 업종에 대해서 다 스크린 하고 오고, 또 이런 거를 유사 기업을 평가를 했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뻥튀기 이런 전략을 수립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뭐 의지는 좋은데 사업화를 하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는 잘 좋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허무맹랑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업화에 뭐 걸림돌이 있는 이런 것들이 혹시 뭐 규제나 정책 등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체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해야 이게 정말 사업화가 돼서 제품으로 해서 매출이 늘어나서 이 기업의 매출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걸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업 역량 평가 중에서 경영주의에 대한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능력 평가인데요. 이거는 경영주가 아닌 오너가 아닌 관리 능력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너가 아닌 경영 능력 평가는 이제 임원급들이에요. 임원급들에 대한 주로 관리 능력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기술 인력 관리. 기술 인력 관리는 이제 이게 이제 인력 관리 중에서 사업 역량 중에서 인력 관리는 오너 빼고 나머지 기술 인력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기술자들과 기술 인력자들에서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핵심 인력들은 이런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고 또 이런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하면 이걸 가지고 튀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인센티브 제도를 갖춰놔야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췄는지 여부.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실제 시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업계 대비해서 훈련비는 수준이 동업계 대비해서 높아야 되는 거고, 이뭐 훈련비라든지 뭐 이런 동업계 대비하는 거는 그 한국에서 발행한 그 동업계 자료가 있거든요. 이게 하반기에 나오는데, 매년 하반기에 나오는데 그런 거를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가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그 다음에 핵심 인력 그 신규 고용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 개발 참여 인력만이 아니고 기술 인력 관리 평가할 때 이것도 봅니다. 공정 기술이라든지 품질 관리라든지 생산 인력 관리 시스템도 함께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핵심 인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생산 그 시스템도 이렇게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출까지 이뤄져놔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체킹을 한다. 그 다음에 경영진 전문 지식 수준입니다. 경영진 전문 지식, 그러니까 이거 원화를 뺀 경영진에 대한 전문 지식 수준이거든요. 이게 한 사람이 경영진도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경영진 한 명이 중요하냐, 아니면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경영진 서너 명이 좋냐 할때 높은 점수는 한 명보다는 좀 역량이 있는 세 명이 있는 거를 높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관리, 기획, 재무, 기술, 마케팅 이런 게 골고루 분포가 돼 있는지, 이런 인력들이 잘 포진돼 있는지 여부, 또 이분들의 또그 이력서라든가 이런 걸다 보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력이라든지 전공 여부 이런 것들 다 보거든요. 이런 걸 보는 거니까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 회사에서 이런 자료를 요청을 하잖아요. 뭐 조직도라든지 경영진의 이력서라든지 이런 거다 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참조를 하는 거고, 또 이분들하고 경영진하고도 면담을 해요. 혹시 뭐 이렇게 서류를 뭐 위조해서 뭐 넣거나 해서 뭐 이렇게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게 들통이 나면 그걸로 된뭐 끝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뭐 없겠지만 그런데 또 현혹되지 않도록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영진에서 이제 또뭐 비상근으로 이렇게 뭐 이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능력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비상근 경영진은 여기 평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야 우리 그 회사에 비상근 이사가 있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봐주는데 그분을 우리는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큰 도움은 안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여기에 관여한 흔적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좀 반영을 해줄 수는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본 참여도, 이것도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대개 이제 온화가 뭐 전적으로 뭐100% 대부분 중소기업은 많이 하는데, 경영진 중에 실제 그 실질적으로 자본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뭐 이게 뭐 경영진 이렇게 쪼개주고 뭐 이런 해놓은 경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진들이 자본 참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경영진이 자본 참여하면 높게 점수를 주느냐. 이 경영진들이 자본을 참여했다는 얘기는 이 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뭐 목숨을 건 내가 자본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에 적극적으로 목을 맨다고 봐야죠. 열심히 한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분 참여를 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더 적극적이고 더 열심히 한다라는 취지에서 자본 참여도를 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경영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경영주와의 관계 및 팀워크가 있습니다. 이게 저도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경영주가 독단적인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중소기업이 대부분 그런데 경영주 의견이 다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견제를 해주는 세력이 있어야 돼요. 경영주 단독으로 결정을 하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 부분은 현장 평가 가서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주하고 또 경영진하고 개인 면담을 통해서 이 팀워크가 어느 정도 관계가 어느 정도 설정돼 있고 또 업무 분장은 얼마만큼 잘돼 있고 또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있고 권한 이양은 얼마만큼 잘돼 있는지 또 견제는 어떻게 통제를 잘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이게 특히 이 사업 역량 요 부분만이 아니고 은행에서도 이게 평가를 할때 경영주에 대한 성향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성향을 해서 너무 뭐 독단적이다, 아니면 합리적이다, 뭐 원만하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맞게 평가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죠. 그다음에 사업 역량 평가 중에 기술 개발 능력입니다. 이게 세 번째 큰 챕터로는 두 번째고 뭐세 번째죠. 기술 개발 능력 기술 개발 능력이거든요. 기술 개발 전 개발 전담 조직 능력입니다. 전담 조직 능력. 이게 이제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부설 연구소 연구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꼭 연구소가 아니더라도 연구소에 준하는 개발 인력과 운영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런 거를 몰라서 이런 거를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또뭐 필요성이 없어서 또뭐안 하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들 다 배우셨지만 뭐 코이타에 우리가 뭐 부설 연구소든 연구 전담 부서든 우리가 등록을 해서 확인받고 하잖아요. 인적 요건하고 물적 요건 하고 있잖아요. 혹시 물적 요건, 인적 요건 다 아시죠? 네, 뭐 되게 이제 중소기업만 하시니까 뭐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하고 또 연구 개발 전담 부서 뭐 연구 개발 전담 부서는 뭐한 명이면 되는 거고 중기업은 뭐 5명, 또뭐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 소기업은 3명, 벤처기업 2명 뭐 이렇게 뭐 요건 있잖아요. 그뭐 학력도 요건도 있고 뭐 이런 건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적 요건도 뭐다 아실 거고요. 물적 요건 다 배우셨죠? 뭐 독립된 연구 공간이 있어야 되고 뭐 벽면이 뭐 고정된 벽체로 구분돼 있어야 되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라든지 소기업 연구소인 경우는 이렇게 독립 공간이 확보 못한 경우는 뭐 이게 별도의 출입문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하고 뭐 이렇게 할수 있다.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더라도 칸막이로 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나가서 요 평가를 할때 이런 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인증서 유효 기간을 봅니다. 인증서 유효 기간을 봐요. 또 취직까지 못했더라도 방금 얘기했던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점수를 줍니다. 잘 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부설 연구소를 하지 못한 건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인재 뭐 요건을 갖췄다든지 이제 뭐 준비 중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뭐 그런 충분한 설명을 하셔가지고 그런 이미 인증 확인이 못 받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 인력. 기술 인력은 평가 나간 기준일 현재 기술 개발 인력의 질적, 양적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합니다. 정량 평가. 예, 정량 평가입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기술 인력은 직접 기술에 참여한 인력만이 아니고 공정 기술, 품질 관리, 생산 관련 인력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감안해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기술 인력만 있다고 해서 이게 사업화되고 이게 매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평가를 할때이 기술 인력에는 경영주가 엔지니어 출신이라도 경영주는 빠집니다. 빼고 평가를 합니다. 빼고 평가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공정 기술이라든지 품질 관리라든지 생산 인력도 포함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주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외주를 주는 경우에는 파견 근무 주고는 이렇게 외주 나가서 파견 근무 중인 거는 제외를 합니다. 제외.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다 이제 실제 뭐 이력서라든지 인력 편성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지만 실제는 면담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또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 개발 및 수상 실적 있잖아요. 요거는 최근 3년치를 봅니다. 최근 3년치. 최근 3년치를 보는데 이게 가중을 합니다. 이게 가까이 있는 것부터 가중을 하고 또 기술 사업화하고 더 가까이 있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좀더 높게 보고 이런 걸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계별로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이제 이 기술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기술 개발이냐, 기술 상용화냐. 그 다음에 제품 상용화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단계별로 하거든요. 기술 개발은 시제품이 제작된 것까지는 기술 개발로 봐요. 그 다음에 제품화가 된 것까지는 상용화로 봅니다. 이게 제가 공부를 많이 좀이 분야에 대해서 기술경영에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요. 예, 공부를 좀 많이 하고는 있고 그런데 이 분야는 또 학자들마다 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여기 평가 기관에서는 제품화에 성공한 것을 기술 상용화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 단계냐, 상용화 단계냐, 제품 상용화 단계냐, 이제 제품은 납품하는 경우가 이제 제품 상용화 단계거든요. 이런 여기 단계에 따라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최근 3년간 이런 실적들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다른 업체 제품들을 갖고 와가지고 기술 개발 결과물을 가져와서 단순히 그냥 생산하는 경우는 이거는 평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평가에 들어가지 않고 또 다른 업체와 공동 개발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요 경우는 이 평가 대상 기업이 기술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면 일시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또 창업 초기 기업, 창업일로부터 3년이 안된 기업은 뭐 핵심 기술 인력이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경영진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것도 이 기업의 기술 실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상업 초기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으로 개발을 해서 수상하지 않았더라도 이 경영진이라든지 핵심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좀 우대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 인증이라든지 수상 실적 평가는 이 기술과 관련 있는 개발과 관련 있는 실적을 위주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관련성이라는 거는 이제 범주를 뭐 넓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이제 뭐 창업진흥원에서는 대한민국 벤처 창업 대전 수상을 했다든지, 아니면 실전 창업 리그에서 수상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ISO 인증 뭐 9001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았다든지, 그다음에 NEP, NET, 그다음에 뭐 장영실상 이런 거는 더 어렵죠. 이런 거 받기 어려운데 이런 걸 취득했다든지 인증을 받았다든지 뭐 수상을 했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평가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국세청에서 막 납세 표창을 받았다 이런 건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지식재산권 등 보유 현황. 요거는 이제 그 지식재산권도 이제 뭐 크게 뭐네 가지 다섯 가지로 나누잖아요. 이게 뭐 가중이 됩니다. 질적 수준에 따라서 가중이 됩니다. 질적 수준에 따라서 특허냐, 뭐 실용신화이냐, 디자인이냐, 뭐 상표냐, 서비스냐 이런 것 때문에 다 가중되는데, 요 자료도 내라고 할 겁니다. 여기 아마 작성 자료에 다 있습니다. 작성하는데, 예를 들면 특허청에 키프로스 들어가면 그다 나오거든요. 자료가 등록돼 있는 내용들이 다 나와요.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거짓말로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들통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고, 또 등록번호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특허는 10 이렇게 들어가 있고, 실용신화는 20, 막 이렇게 디자인 30, 상표 40, 뭐 이렇게 등록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같은 기술을 가지고 출원도 하고 등록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두 가지로 이렇게 해도 그거는 하나로밖에 인정 안 받고, 또 특허하고 실용신화를 동시에 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등록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특허로만 하나로만 인정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식재산권에 그 권리침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쟁이 일어난 것도 있고, 소송이 걸린 경우도 있고, 뭐 가압류, 가처분 이런 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 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이 특허를 내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특허 낸 거를 내가 이거를 전용 실시권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 특허권자한테 요 특허를 내가 다른 사람이 사용 못하고 내가 전적으로 제가 사용하다 전용 실시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식재산권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건데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줘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보유권을 준 거. 이거는 또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용 실시권하고 이게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통상 실시권이라는 게 있어요. 통상 실시권이라고 있는데, 통상 실시권 중에서, 이 통상 실시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실시권은 뭐냐면요, 나만 그 특허 받은 분한테 제가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도 그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되게 이제 뭐 이렇게 정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게 뭐 특정 어떤 한 기업만 전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통상 실시권으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인정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투자, 이제 연구개발 투자 소항목의 기술개발 능력 중에서 이거는 연구개발 동업종 대비해서 투자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투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거를 비교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투자 비율 계산은 아시죠? 매출액분에 연구 개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그걸 보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동업계 대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는 거고, 통상 이거 볼 때는 평균 2년치를 평균치를 보거든요. 2년 평균치를 동업계 대비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봐가지고는 기업이 그걸 봤을 때는 유불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해에 연구개발비를 많이 쓴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전에 많이 썼는데 그 해에는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2년치를 평균해서 이렇게 봅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거는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개념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한국은행에서 적용되는 자금, 하는 자금, 시투 자금, 기술 개발 관련 시투 자금 받을 때는 이 연구 개발 투자 비율 많이 따지거든요. 이때 연구 개발비 개념하고 여기 비율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운용하기 때문에 단기 매출액분에 단기 연구 개발비가 어느 정도 썼느냐. 연구개발비를 알려면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재정가 명세서, 이세 재무제표를 다 봐야 돼요. 재무제표를 다 봐서 재무상태표 상에 개발비는 단기 개발비에서 정기 개발비를 빼요. 그래서 순증, 그러니까 늘어난 개발비에다가 포괄손익계산서 상의 경상개발비, 연구비, 개발비 상각이, 개발비 상각에 이걸 더하고 그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상의 경상개발비, 요걸 다 더해 한 금액이 연구개발비다. 그래서 요거 개념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능력, 그리고 이제 사업 역량 중에 제품화 역량 보겠습니다. 제품화 역량. 이제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경영주와 경영진의 능력이 있더라도 제품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안돼 있다면 이것도 아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업 역량 평가를 위해서는 제품화 역량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것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 생산 역량. 생산 역량이 생산 시설, 그다음에 투입 인력, 재료와 부품 조달 용이성, 이런 거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외주를 줘서 이제 평가를, 외주주는 생산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외주 업체에 대한 이거를 제품화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이거는 뭐 간접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데이터를 달라고 할 겁니다. 외주 업체와 관계가 어떻고, 외주 업체의 경쟁력은 어떻고, 규모는 어떻고, 그래서 이게 생산 역량을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자체 생산하는 경우는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생산 시설이라든지 또 생산 인력이
이라든지 그 원부자재 이런 것들 수급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시설이라든지 생산 인력 등은 뭐 시설 규모라든지 인력 수급이라든지 이건 뭐 정량 평가를 할수 있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보는 거는 시설 수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보면서 시설 수준 보고 또 이제 대화나 면담을 통해서 인력 수준을 평가를 합니다. 인력 수준을 평가하니까 요 평가는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다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규모의 적정성인데요. 이거는 뭐 자금에 관한 겁니다. 자금에 관한 거니까 이게 자금은 뭐 당초에 투자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겠고 또그 계획의 적정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자금이 소요되는 부분은 개발부터 시작해서 판매 마케팅까지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각그 분야마다 적정하게 필요한 비용들이 계산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절하게 돼 있는지 또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잘 되어 있는 건지 그다음에 뭐 양산 준비에 들어가는 거, 또 양산 시에 원재료 투입에 필요한 비용이 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물건이 만들어져서 이제 판매를 위해서 마케팅 비용은 적정히 잘 해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본 조달. 투자 규모, 자본 조달 능력부터 보겠습니다. 자본 조달 능력. 경영주와 기업의 재정 상태, 그 다음에 수익 창출 능력을 보려서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조달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게 자금은, 경영주나 기업이 재정 상태가 좋으면, 뭐, 이거 걱정 안 해도 되죠. 뭐, 충분하면. 그렇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금이 이렇게 뭐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경영주가 돈이 많으면 뭐 문제가 없죠. 그리고 신용등급이 좋거나 뭐 담보가 충분하면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뭐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가 이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 방법에는 뭐 아시겠죠? 창업 초기에 뭐 자본금이 있을 것이고 또, 정부, 뭐, 지원금이 있을 거고, 뭐, 출연금, 보조금,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은행에서 뭐, 차입할 수도 있을 거고, 투자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유상 증자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보유한 자산 중에서, 필요치 않은 자산이라든 이런 걸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뭐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게 다른 제품으로 인해서 매출이 있어서 매출로 인한 수익 창출을 한다면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겠죠. 좋은 방법이 없을 텐데 대부분 중소기업은 뭐 이런 여건들이 뭐 예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연구 개발 단계에서 차입금부터 진행이 되면 굉장히 큰 짐을 안고 이 제품 사업하는데 선순환 구조가 진행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당초 자기 자본금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연구 개발을 해서 양산 단계, 사업화 단계에서 자금을 땡겨야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초기부터 차입금부터 시작해서 연구 개발 단계에 들어가면 제가 뭐이 무너지는 기업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본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개발에 들어가야지 이게 자금을 차입해서 시작한다 그러면 정말 어렵습니다. 아시고 그다음에 투자 규모의 적정성. 요거는 이제 그
기술 개발, 제품화, 좀 전에 뭐 얘기를 했는데요. 정 과장이 투자 계획 수립이 제대로 돼 있는지, 또 소요자금 추정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적정한지, 투자 규모가 적정한지, 뭐 이런 것들을 적정성 여부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화 역량을 보겠습니다. 이제 제품화 돼가지고 이제 이게 사업화를 하는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판매처. 그것도 뭐 안정적인 판매처. 또 마케팅 뭐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투자한 거에 대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수익 구조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 마케팅 역량 보겠습니다. 이게 마케팅 역량은 이 시장 구조하고 또 경쟁 업체 이 분석 자료가 확보돼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관건이죠.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서 이 정보를 수집해서 그다음에 마케팅도 이게 좀 이렇게 세분화된 전문적인 마케팅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또 마케팅 전담 부서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각 항목마다 이 마케팅 역량이다 그러면 시장 분석이 어느 정도 잘돼 있는지, 경쟁 업체 분석은 얼마만큼 잘돼 있는지, 여기에서 이제 그 사피라고 하죠. 그거를 어느 정도 잘 분석을 해 놓은 건지, 그 다음에 마케팅 전담 부서를 잘 꾸려서 사업화에 뭐 지장없게 잘돼 있는지, 전략은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짜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타겟 분석도 이제 뭐 해야 되겠죠. 아까 사피 제가 사피 얘기했잖아요. 사피는 아시죠? 사피 프로덕트 프라이싱 프레이스 프로모션. 그러니까 생산 가격 책정 그다음에 프레이스 어디 마케처 판매처 그다음에 프로모션 마케팅 그러니까 프로모션은 마케팅, PR, 광고 이런 것들이죠. 그 프레이스는 유통 구조나 판매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피 전략을 잘 꾸려놔야 된다. 마케팅 전략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매처의 다양성과 안정성. 판매처의 다양성은 우리가 많이 겪은 걸 겁니다. 대개 중소기업은 판매처가 한 군데, 대기업에 종속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틀면 그냥 무너지고 아무리 기술력이 갖고 있더라도 마진이 없고 목매고 있는 이런 실정이 현실인데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기업이 우리만 거래하겠다고 그러면 해외 판매처를 뚫는다든지 아니면 상품을 좀 이렇게 다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리스크를 커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래처라도 지속적인 거래 관계 유지 가능성을 봅니다.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이 거래처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기업에서도 중요한 거고 평가자 입장에서도 중요한 거고 또 새로운 그 판로 구축 계획은 어떻게 대우가 있는지 이게 이제 매출의 성장성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판로 구축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또 이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투자 대비 회수 가능성. 투자를 했으면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고 또 이익을 내야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익 구조에 대해서 영향 미치는 기술의 수명이라든지 또 매출액 대비 이익의 그 향후 전망이라든지 이익이 나오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는 그 가치 평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순현재 가치 평가법, 내부 수익률법, 손익분기점 분석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손익 분기점 분석이나 아니면 수년제 가치 분석은 이거 이런 걸로 특허 같은 거는 수년제 가치법으로 이런 걸로 많이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 기업이 사업화하는 거 이런 거는 손익분기점 분석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게 우선 너무 힘들죠. 내용이 많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데 양이. 여기까지 질문을 한번 받을게요. 너무 머리 아프죠? 아까 저기 네. 사업 역량에서 기술 개발 능력에 네. 그 투자 비율에 해서 그세 가지를 본다고 하셨는데 네. 그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또 하나 뭐였었죠? 그 제조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상에 그 경상개발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연구개발비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 이제 그걸 다 더해서 연구개발비가 일정 비율 넘으면 그저 한국에서 주는 뭐 시추자금이 저 개발 자금도 그 비율이 높으면 지원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이렇게 기술 개발비에 어떤 게 들어간다 하는 거는 또 아셔야 돼요. 기업 분석을 하시려면 그런 것들을 좀볼수 있어야 됩니다. 또 아무 질문이라도 네, 우리가 거기 판매처 다양성에서 이제 사피 전략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경쟁사 분석 네. 이런 거는 저희가 할수 있는데 마케팅 부서를 일괄적으로 그냥 우리가 마케팅 부서라고 해서 하나의 명칭만 만들면 되는 건지 마케팅 부서를 그 사람들이 있다 없다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그것도 좀 이따 얘기를 해줄 텐데요. 그분들이 조직도를 가져라 할 겁니다. 조직도. 이 회사의 조직도. 조직도에 보면은 기술 연구소 또뭐 생산부서 연구비서 뭐그그 부서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품위도 해 놓으시고 그 조직도에도 넣어 놓으시고 실제 또 활동도 해야 될 거고. 마케팅이랑 안 하고 영업부서 하게 되면 그것도 마케팅 인력입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영업부도 인력입니까? 영업부서라고 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영어도 가능하면 마케팅 부서라고 하세요. 요즘에는 마케팅 부서, 영업 부서 하면은 좀 이렇게 좀 용어가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고 또 마케팅 부서 그럼 좀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는 그런 부서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마케팅 부서라고 하시는 게뭐 영업 부서라고 해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영업 부서가 하는 거니까 그 일을 하는 거니까 또 이제 그런 마케팅도 그쪽에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지 여부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어떻게 돼 있죠? 시간이 많이 됐네. 두 번째 이게 이제 기술 경쟁력 항목이거든요. 예. 요거는 좀더 짧습니다. 요거는 아까 그거는 뭐라고 했죠? 어디를 보고 하죠? TCB 대출 금리는 이게 기술 신용 등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 신용 등급 아까 모두에서 좀 얘기를 했죠. 제가 그 기술 등급하고 신용 등급하고 이걸 믹서해서 기술 신용 등급을 매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술 신용 등급이 T1에서 2는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보고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게 안 넘어가나요? 이거 안 넘어가네.
T12는 이제 굉장히 우수한 거거든요. 우수한 거고, T10까지 있는데, 그러면 그 굉장히 나오나요? 안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는데,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기술 신용 등급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등급이 좋으면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 그 다음에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담보력이 있으면 또 낮습니다. 담보. 담보가 있고 기술 등급이 좋으면 굉장히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금리를 제가 얼마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그 회사의 기본적인 등급을 매겨봐야 몇 프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하고 또 금리를 제가 몇 프로라고는 얘기하기가 쉽잖아요. 왜냐하면 은행마다 좀 이렇게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프로모션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보고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이 TCB 대출은 기술금융은 전 금융기관이 줄을 세웁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요 평가를 받습니다. 정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금융위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이게 저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주기도 하고 불이익을 주고 하기 때문에 많이 대출을 해야 되고 또 신용대출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기술 신용 등급이 나쁜 기업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니까 좋은 기업 중에서 많은 기업을 해야 돼요. 많은 기업. 왜냐하면 그 기업 수에 대한 평가도 있어요. 기업 수에 대한 평가도 있고 또 순증 금액. 옛날에는 그냥 볼륨만 갖고 평가를 했는데 순증 금액. 그러니까 전년 대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몇십 프로 순증했느냐. 또 신용 대출은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그러니까 은행에 따라서 목표가 거의 찼거나 많이 하면 한 대는 상대적으로 많이 한 대는 금리를 굳이 이렇게 많이 깎아 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 신용 대출이 신용을 바탕으로 많이 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기술이 다 제품화되고 상품화되고 매출로 이어지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높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하라고는 하지만 좀 이렇게 아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은행마다의 기준을 둘 겁니다. 기준을 둬가지고 우리는 많이 해야 돼라고 하면 좀더 낮게 줄 수도 있고 아니야 우리는 이 수준을 넘어서는 안돼 그러면 금리를 적정하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술 신용 등급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력이라든지 기존의 그 기업이 그 은행의 고객 기여도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금리를 매기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담보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담보 없이도 가능합니다. 담보 없이도 가능한데, 신용 등급이 좋으면 담보 없이도 됩니다. 금리에 좀 이제 차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담보 없어도 됩니다. 금리에 좀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뭐또 질문 있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아, 이제 첫 번째 항목 이제 사업 역량 평가했고요. 큰 대항목 중에 이제 기술 경쟁력 항목이거든요. 그 이제 기술 경쟁력 항목 중에서 기술 혁신성 중항목이고 이제 소항목에 기술의 차별성입니다. 기술의 차별성은 그야말로 기존 기술 대비해서 얼마만큼 차별성이 있느냐, 신기술이냐, 뭐 개척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걸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거를 보기 위해서 그
그 발명지능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 분석 시스템 결과물을 활용해서 평가를 합니다. 예. 혹시 특허 분석 평가 시스템 쳐보면 그 발명지능에 그게 나올 겁니다. 거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교해서 이분들이 사전에 이 기업의 기술 분야를 사전 예비 검토를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추가적인 질문이 뭔지를 다 준비해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 자기 다 숙지해 가지고 오죠.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 박사 출신 되게 박사 출신 한 명하고 박사 출신 아닌 분한분 이렇게 많이 조를 짜가지고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박사 출신 아닌 분들도 나오는데 꼭 박사라 해서 그 부분을 전공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의 경력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스크린 해갖고 오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그렇게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방 난이도가 있습니다. 모방 난이도가 있는데 이 모방 난이도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기술 진입 장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 진입 장벽이라는 거는 뭐든지 사업을 하실 때이 진입 장벽이 높으면 굉장히 편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입 장벽을 뚫기가 어렵지 그 장벽을 뚫은 건 뚫어 놓으면 상당히 경영하기가 쉬운데 마찬가지로 이 기술 이걸 뚫어가지고 다른 기업이 여기에 진입하기 어려우면 그만큼 상당히 기술 혁신성이 있다고 보고 매출로 이어져서 돈을 쉽게 벌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 개발 이게 소용이라고 잘못됐네요. 소요비용입니다. 소요 기술 개발 소요비용 기술 개발 소요 비용이 개발하는데 소요 비용이 많이 들면 이 모방하기가 어렵겠죠. 따라오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개발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또 따라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 당장은 이 모방 못하게 등록을 해야 되겠죠. 뭐 특허 등록이라든지 이게 등록을 해서 모방 못하도록. 진입 장벽을 많이 장벽을 세워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이거를 그뭐 이게 분해를 합니다. 얘들이 분해를 해가지고 이게 분해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몇 개를 빼고 하면 이게 특허로 인정이 되거든요. 특허가 이몇개 이게 이렇게 조립된 거를 몇개 분야를 빼고 하면 그걸 또 다른 특허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쉽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전문 용어가 뭐냐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리버스 엔지니어링인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체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지식재산권도 이 분야 딱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주변 분야 것까지 다 등록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예 얼씬도 못하게 이렇게 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쉽지는 않으니까 관련 그 재산권은 이게 지식재산권은 출원일 기준이에요. 출원일 기준. 출원일 기준이거든요. 출원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술을 먼저 개발한 기준이 아니고 출원한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은 내가 그 기술을 보유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개발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먼저 개발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먼저 다른 사람이 등록했더라도 이게 내 기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고 어렵기 때문에 미국도 이게 출원 기념으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기술의 수명 주기 위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기술이 수명 주기가
이 관련 기술이 이미 봉 궤도에 올라서 끝물 쪽이라든지 이미 성장기 성숙기에 왔다든지 성장기에 와버리면 이 주기가 요즘에 특히 IT 쪽은 수명 주기가 짧기 때문에 혁신이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기술이 도입기에 있느냐, 성장기에 있느냐, 성숙기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가 달라집니다. 대개 이게 기술 수명은 S자 곡선을 그어요. 이렇게 초기에 이게 이제 시간상으로 이렇게 S자 곡선을 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숙기 되면 이렇게 확 꺾여요. 확 꺾여요.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이 마찬가지인데 생산도 마찬가지 이렇게 S자 곡선을 그었거든요. 수명 주기하고 이 생산 주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거 하고 또이 기술 동향, 전망 이런 걸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기술 동향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뭐 물론 뭐 문화나 뭐 경영진에서 이런 걸잘 파악하고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잘 파악해서 이런 거에 대한 뭐 질문이라든지 이런 걸할때좀잘 대응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완성도는 이 기술 수준이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아이디어 단계냐, 아니면 연구 개발 단계냐, 뭐 시제품 제작 단계냐, 아니면 제품화 완료 단계인지, 아니면 뭐 양산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또는 양산하고 있는 단계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정량적인 평가 이렇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 자립도 이게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 과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자립도가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되게 제품화 이 상업화 제품화 되려고 하면 다른 보안 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핵심 기술이라고 그러면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핵심 기술이고 나머지는 서브 기술이다. 보안 기술이. 그러면 이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모두가 다 우리 기술로서 다할수 있다라고 하면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저희 기술이 서브고 다른 기술이 핵심 기술이라고 하면 이게 나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파급 효과. 이게, 신청 기술 파급 효과하고 이제 기술 확장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조금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게 기술 파급 효과는 이 평가 대상 기술이 이 속해 있는 기술 분류 집단 연관 관계 속에서 파급 효과가 얼마냐 하는 거고, 기술 확장성 평가는 이 기술로 인해서 주변 타 분야로 얼마만큼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이냐, 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가 다 높게 평가받을 수가 있는 거죠. 확장성까지 있다고 그러면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현황 보겠습니다. 이때 질문은 이따가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시장 현황, 이제 목표 시장 규모. 요것도 이제 규모도 이제 국내외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저 객관적인 시장 자료 검색을 회사에서도 하겠지만 평가자들도 이걸 검색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되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기업에 종속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 시장을 책정하기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우리가 납품을 하는 그 완제품, 그 규모에 대한 시장을 보고, 거기에 총 매출에 우리가 들어가는 포지션, 그걸로서 이제 시장 규모를 추적해서 되게 이제 그렇게 많이 합니다. 되게 이제 저도 이제 평가를 가다 보면, 아, 이 시장 규모를 설명하거나 자료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체킹을 못하고 단순히 아 우리 상품이 유사 상품이 우리가 기존의 상품이 몇년 통계를 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거를 의욕적으로 200%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그 좀 이렇게 근거가 좀 확실치 않은 좀 혼명당한 그 데이터를 대는 거 있는데, 방금 얘기한 그런 경우는 확실하잖아요. 대기업이 이런 목표를 책정을 했다. 이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다. 거기가 1조라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1%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천억을 뭐 책정을 했다라든지, 뭐 거기 플러스 우리는 해외에도 시장 개척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뭐 30%를 추가를 해서 뭐 1,300억을 책정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근거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여기서 기업의 기술이라든지 어떤 제품이 경쟁 업체가 있다 그러면 그 경쟁 업체 시장 규모라든지 그 전체적인 시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파악해서 시장 규모를 책정해도 되고, 또 이제 신규 시장, 전혀 다른 신제품입니다 할 때는 이제 해외 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검색해 본다든지, 잠재 이 마켓 시장을 전혀 다른 시장, 이런 분야가 이 분야로 시프트 될 것이다. 이 시장이 이렇다. 그래서 이 시장에 우리는 몇 프로를 우리가 잠식하겠다. 몇 프로를 우리가 하겠다. 커버하겠다. 이런 기준이 좀 이렇게 명확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대개 이제 3년치를 이렇게, 향후 3년치를 평균해가지고 이렇게 대개 시장 규모를 파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성장성. 시장 성장성은 3년치 봅니다. 동업계 매출액 증가율, 또 전 산업의 증가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업종의 위치를 파악하고 향후 성장성을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은행의 경제 통계 시스템 들어가 보시면 한국은행 기업 경영 분석이라는 게 나와요. 기업 경영 분석이 매년 하반기에 발표를 하는데, 우리 은행도 이제 그거 갖다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는데 이제 그 자료, 재무 자료, 분석 자료 있습니다. 동업계 대비 부채 비율이라든지 각종 비율들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통계 자료가 나오고 그런 자료를 갖다 많이 씁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자료도 한번 보시고, 또 이제 그 자료 가지고 이렇게 또 평가한다 이런 아시고, 그다음에 경쟁 상황, 이게 시장 구조 경쟁 상황하고 비용 구조 경쟁 상황, 이걸 다 고려해가지고 종합 평가를 합니다. 시장 구조라고 그러면 이 경쟁자가 다수 경쟁자가 있으면 이 기업하고 해서 얼마만큼 적절하게 분할이 되어 있는지, 집중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제품은 얼마만큼 기업 간에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경쟁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경쟁이 얼마만큼 과당 경쟁이 되어 있는지 여부, 이런 거 이제 시장 구조를 보거든요. 또 아니면 시장이 초기 상태인지 여부, 그러면 초기 상태라면 또 이 기존에 시프트 될 만한 시장 구조가 시장 진입이 용이한지 여부, 뭐 요런 걸 봅니다. 요런 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비용 구조는 그 기업의 비용, 그러니까 비용이라면 크게 고정 비용하고 변동 비가 있거든요. 이제 고정 비용은 쉽게 이게 고정 비용은 변동 비용은 매출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 있는 거고, 고정 비용은 뭐 공장 임대료를 낸다든지 직원들 급여를 준다든지 이런 비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얼마만큼 줄이고 늘릴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지, 또 경쟁 상황에 대비해서 고용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낮출 수 있으면 낮출 수 있을수록 평가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고정 비용이. 고정 비용. 그러니까 기업들이 되게 임대를 하다가 임대 비용이 뭐 월 500만 원을 낸다. 뭐 매덕에 월 500만 원을 낸다. 그러면은
공장을 뭐 20억에 사가지고 은행 이자를 내도 올 500억이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이제 고정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비용 구조를 낮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쟁 상황에서는 이 변동비는 뭐 경쟁이 워낙 뭐 차이가 난다든지 뭐 원부자재를 들어오는 데가 워낙 뭐 비용에 뭐 차등이 된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 변동비는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비슷할 거로 보고요. 고정비에서 상당히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 규제 제약, 그다음에 장려 요인 이거는 아까 제가 좀 여기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진입장벽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법 규제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진입을 했다면 제약 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진입을 이미 한 거면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한 거고 아니면 이 규제가 풀려지자고 뭐 장려 요인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진입한 상태에서는 안 좋은 거고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그 아무리 기술이 좋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뭐 이게 법을 통과해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어려울 수도 있고 또뭐 사회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가지고 뭐 환경적인 요인에서 뭐 환경 단체가 뭐이뭐 해서 뭐 여기는 못 들어온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요인들에 의해서 이게 다 개발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제품을 생산을 못 해서 결국 좌초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마지막 상품화되고 매출이 일어난 데까지는 그 걸림돌이거든요. 이런 것도 봐서 평가를 한다. 그다음에 제품 우위성 보겠습니다. 다른 제품에 대해서 얼마만큼 비교 우위를 보는 겁니다. 비교 우위 보려면 인지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신제품 같은 경우는 참 인지도라는 게참 어려운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광고라는 것도 많이 하고 하는데 소유자의 자사 제품에 대한 거, 서비스에 대한 거, 브랜드에 대한 거, 인지 정도가 어느 정도 된 건지, 고객 충성도가 어느 정도 된 건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이게 참 그래서 이런 걸로 평가를 해요, 사실. 자체 브랜드 가지고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되게 OEM 방식으로 하잖아요. 또 OEM 방식으로 하면서도 약간 다르거나 동일한 제품을 자사 브랜드로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 자사 브랜드로 납품을 하면 점수를 더잘 받을 수 있죠. 그다음에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수요가 있는지 여부도 이제 그러면 이게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더 받고 덜 받고 할수 있다는 얘기고 내가 가격을 올리더라도 수요자들이 크게 뭐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가격 변동에 따라서 수요가 확 줄어든다 그러면 이거는 인지도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런 거는 관련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어디에서 발표하고 하는데 뭐돈 주고 사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경우는 내가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수요자들 뭐 설문이라든지 이런 게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제품 하면 어떤 제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제품이 뭐냐 해가지고 그걸 이제 뭐 브랜드 인지도를 평가하는 거 있는데 이런 걸로 이제 이런 전체적인 걸로 인지도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 해당 기술 제품의 경쟁자 수가 몇 개나 되는지 또 전체 시장에서 이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앞으로 그 점유율을 또 확보하고 더 뭐 늘리기 위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쟁 제품과의 비교 우위성. 또 경쟁 제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으면 또 뭐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은 있는지 여부, 또 구매자들이 수요자들이 타사 제품으로 시프트할 가능성 여부, 또 시프트하는데 전환 비용.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갖다 쓰는 곳이 우리 갖다 써서 이거를 또 다른 제품으로 만드는데 우리 이 기계가 이 공장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만 변형하면 이걸 갖다 쓸 수 있다. 비용이 얼마 안 든다. 그러면 다른 경쟁사 제품의 뭐 가격이 낮다든지 뭐 뭔가 비교 우위가 있으면 쉽게 전환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뭐 그거를 시프트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면 쉽게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평가 대상에서 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거는 다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쭉 훑어보면 이제 크게 스크린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평가는 이게 이제 기술 신용 평가를 하려면 먼저 은행에 거래하는 은행에 가셔가지고 기술 금융을 받고 싶다 그래서 가시면 간이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간이 평가를 해서 간이 평가 안 하고 얘기만 들어도 되는 기업이 있고 또 평가를 해봐야 되는 기업이 있는데 기술력이 있으면 대부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담을 하시고 몇 가지 이제 은행에서 데이터를 달라고 할 겁니다.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면 평가기관이 배정이 되면 평가기관에서 연락이 갑니다. 기업으로 연락이 가면 뭐뭐는 뭐 이렇게 동의해 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동의해 달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그 평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기업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료를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동의하면 자료를 직접 뺄 수가 있는 거 있고 또 직접 못 빼고 회사에서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자료는 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메일로 보내 주시면 얘들이 스크린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예비 평가를 합니다. 예비 평가를 한 다음에 언제 날짜에 실사를 나가겠습니다. 현장 실사를 나가합니다. 실사 나가면 현장 실사에 나가면 이제 그분들이 체크하는 항목이 제가 방금 얘기했던 현장에 나가서 하는 항목들 뭐 그 제출한 자료들하고 실제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들 다시 물어볼 거고 공장 가동 상태라든지 그 기계 상태라든지 현재 어디까지 기술이 와 있는지 하는 것들이 실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너하고 경영진들 면담도 할 것이고 해서 이제 평가를 이제 들어와 가지고 또 작성을 하다 보면 미진한 부분들은 또 추가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본 평가를 해가지고 그거를 은행에 보냅니다. 은행에 보내면 은행에서는 그 평가서를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업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얼마만큼 대출을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뭐 제출 서류 얘기는 제가 안 했는데 옛날에 얘기를 했는데 되게 뭐 되게 동일한데요. 그 기업마다 이제 용어는 좀 다른데 기술사업 계획서라고 있어요. 되게 뭐 기술사업 계획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용어를 좀 다르게 얘기도 하는데요. 그 기업의 전체적인 그 기술 계획서거든요. 거기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다 그 해당 그 평가 기관의 양식으로 합니다.
그 별도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걸 빼가지고 그 양식으로 하거든요. 그 양식에 의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뭐 이제 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조회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등기부등본, 옛날 지금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그러거든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그러는데, 이 법인 등기부등본 요거는 저 과거에 임원들 관계 이런 것들 저 보거든요. 그러니까 임원이 자주 교체되어 있는지 여부, 지금 현재 임원 등기가 어느 게 되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 뭐 업력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와서 얼마만큼 업력이 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와가지고 뭐 이력서 내용하고 또 뭐 다르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 그렇게 되면 그 확실한 서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주명부 있습니다. 주주명부 상으로 그 자본 참여도 뭐 평가할 때 그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대표자하고 경영진 현황도 내라고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경영진의 이력서도 들어가요. 그거 보고, 약간 뭐 동업종 경험 수준, 기술 지식 수준, 기술 이해도, 경영진 전문 지식 수준, 그 앞쪽에서 경영진에 대한 그 평가하는 항목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 개발 인력 현황이 들어가요. 거기에 또 이력서 들어가니까 그 연구 인력들, 뭐 학력, 뭐 경력, 이런 것도 다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는 뭐 갖고 있을 거고, 그것도 이제 경영진 전문 지식 인력, 그 기술 인력, 전문 지식 뭐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설 연구소 인증서, 뭐 또 기술 관련 수상 실적 이런 것도 내라고 돼 있으니까 그 일목요연하게 작성해가지고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목록, 이거는 그거 출력해가지고 그 앞에 전면에 일목요연하게 보유 현황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제일 앞 기술 그 사업 계획서 내에 그 양식이 있는 그 기관에서는 그 내용으로 가름하면 되는 거고요. 내용만 목록하고 그 기술 특허라든지 이런 내용만 첨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주 내용, 그 수주 현황 리스트, 요것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판매처의 다양성이나 안정성 평가, 그 다음에 투자 대비 회수 가능성,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이런 거 이제 볼 때 보는 거고, 또 최근 부가세 신고한 거 이런 것도 봐야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판매처 뭐 이런 거 매출 상황 보는 거고, 또 3개인 재무제표는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별도 양식은 아니고 회사 소개서가 뭐 IR 뭐 할 때 뭐 사용한 양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없으면 회사 소개서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평가하는 게 그 조직도 보는 거죠. 마케팅 역량 평가할 때 그 아까 뭐 영업 부서냐 마케팅 부서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기술 사업 계획서에 따로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대개 보면 그 내용으로는 좀 미진할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회사 소개서라든지 조직도 이런 게 갔거나 안 들어가 있으면 하나 만들어서 평가에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서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 평가 결과서예요. 네. 항목별로 보면은 시크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치약이 있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그 커트라인이 어느 선 기준이죠? 만약에 치약 같은 게 만약에 나왔다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치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소 항목에서 치약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소 항목이 뭐 적게는 뭐
3개, 많게는 뭐 6개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소 항목이 가장 적은 게 3개, 가장 많은 게 6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가 치약이라 나왔다 하더라도 다른 항목들이 뭐 우수라든지 좋은 걸로 나오면 그 중 항목에 전체적으로 점수를 매기고 중 항목에서 점수에서 또 중 항목이 뭐 3개에서 5개까지 또 있으니까 그 항목을 가지고 대항목을 평가를 받잖아요. 대항목 2개 가지고 또 이제 그 이 기술 신용 평가를 매기는 거니까 그 항목이 가능하면 취약하는 것도 보완해서 취약한 점수는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가 이 평가 항목 하나하나 마다 이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얘기죠. 보통은 나올 수 있게 소홀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점수로 인해서 다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 점수로 인해서 최고점을 못 맞고 그 바로 밑에 점수를 맞으면 좀 억울하잖아요. 또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아, 신용 등급이 그러려면은 어느 항목에서 저 TCB 대출 한번 떨어지면 두 번 다시 못 받나요라고 돼 있는데 이게 TCB 저 평가는 A라는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에서 기업은행에 갔더니 TCB 대출 안 됩니다라고 했다면 다른 은행에 가도 저 TCB 저 평가는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다 보면 공유를 하게 돼 있어요. 저걸 공유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가도 받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A라는 은행에 갔는데 안 해줬는데 다른 은행에서는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원용은 안 됩니다. 아마 재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에 가시면 그걸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행에서 그걸 보시고 아 우리도 안 되겠습니다 하면은 할 필요는 없고요. 가능하다 그러면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 그 지금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은행에 가서 어느 부분이 취약해서 저희가 안 됩니까 하면 그 부분이 보완이 됐거나 다른 기술이 있거나 다른 특허가 있어서 그 분야가 보완돼서 점수가 높아졌다 그러면 다시 제 평가를 받아갖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순위에서는 좀 밀릴 수는 있겠죠. 근데 기술력이 월등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이 새로 생겼다 그러면 다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 취약점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같은 은행에서는 안 된다고 했으면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그 은행에 가서 어느 부분이 안 되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대개 보면은 기술 등급이 6등급 이하일 겁니다. 7, 8, 9, 10등급에 들어간 거는 안 해줄 겁니다. 이제 최하한선이 T6입니다. T6. 근데 T6도 요즘에 잘 안 해주려고 그러고요. T4 정도는 돼야 좀 이렇게 좀 해주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4는 돼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 등급이 어느 등급인지를 확인하시고 T 7, 8, 9, 10 등급이 되면 그 등급을 올리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재신청을 했을 경우에 취약점이 해소되면 그게 쉽게 해소가 되나요? 쉽게 해소가 될 수 있다면 재신청을 할 수는 있을 건데요. 은행에서 그 비용을 고려를 할 겁니다. 왜냐면 은행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비용은 은행에서 다 물기 때문에요. 은행에서 물기 때문에 은행에서 다시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됐는데 다시 제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하면 은행에서 노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걸 가지고도 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해줄 등급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1년에 한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기술력 평가는 유효 기간 1년입니다. 유효 기간 1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기술 평가를 가지고 유효 기간이 1년이거든요. 이 기업의 기술력은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1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돼 있는데 그 사이에 뭐 특이한 기술력이 있다든가 뭐 변화가 많았다든가 그러면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해보시는 게. 원래 그 TCB 유효 기간은 1년이거든요. 1년 후에는 재평가를 다시 받아야 돼요. 아, 대출 한도 얘기하시는 거죠? 대출 한도는 기업 신용 등급이 좋으면 은행에서 많이 많이 쓰라고 그러고요. 신용 등급이 안 좋으면 기업이 원해도 은행에서 그렇게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해당 은행에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갑이 은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을이 은행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업에 따라서 갑을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 최소 금액이 있습니다. 최소 금액이 1억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 금액이 제가 지금 잠깐 까먹 이게 자주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 머릿속에 지금 최소 금액이 있어요. 최소 금액이 1억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100만 원을 수수료로 주거든요. 그 평가 기관에다 100만 원 주는데 금액 조금 받아가지고 그거 뭐 누구 존일 하겠습니까? 은행도 장사를 해야 되는데 남아야 되는데 금액 조금 해가지고 마진도 없고 몇 년을 뭐 해야 그 존일만 시키죠. 평가기관 존일만 시키기 때문에 최소 금액이 잠깐만요. 내가 자료 1억인가 될 겁니다. 만일에 제가 1억이 아니고 그보다 더 많으면 제가 그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협회장님입니까? 아, 협회장님이십니까? 아, 1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자꾸 바뀌어요. 지금 기술금융이 1년에 한두번 정도 바뀝니다. 제가 어제 그 기술금융 관련해서 어제 경인지에 제가 9월 8일자부터 바뀐 걸 한번 얘기했고요. 4월 1일자 바뀐 거 한번 얘기했고 있는데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수시로 체킹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금액은 바뀐 거는 제가 못 봤는데요. 아마 1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혹시 3억? 아, 1억일 겁니다. 1억. 왜냐면 은행도 남아야 되니까 금액 더 밑에 해주셔서는 남는 장사가 안 되거든요. 바뀐 내용 많이 있습니다. 바뀐 내용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전체 강의를 할때 한번 할까 하는데 또뭐뭘 해야 될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면 되나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